안녕하세요, 뚝뚝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집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항목풀이는 바로 KDB 산업은행 청년 인턴 자소서입니다. 네, 이제 인턴인 만큼 이제 금융권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공기업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자체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은행이다 보니까 기업금융을 경험하기도 좋고 금융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네, 그런 채용 공고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항목풀이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문항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이번에는 네, 지원한 동기와 인턴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며 그냥 문장 자체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항목풀이를 준비했냐면 네, 바로 인턴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년 정도부터 해서 산업은행 인턴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도 있고 또 산업은행 자체에 대한 항목풀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지만 네, 인턴 자소서인 만큼 아 제가 그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집중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풀이는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찝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항목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턴 자소서의 특징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산업은행 인턴이 아니라 뭐 기업은행 인턴도 그렇고요. 뭐 산업은행 인턴도 그렇고요. 이런 금융공기업들 체험형 인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작성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자, 첫 번째 해당 기관에 대한 해당 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너무 크게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정규직 채용 지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산업은행도 정규직 직원을 뽑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인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인턴이라 하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만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규직 채용처럼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는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당 기관에서 너무나도 깊은 로열티를 드러낸다는 게 사실 이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몇 개월 뿐인데 이 친구가 너무 기관에 대한 로열티를 크게 제시한다면 사실은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에 또 지원하는 게 맞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솔직한 이유로는 인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규직 채용도 지원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너무 크게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지원 동기에서 산업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을 너무 길게 기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기술하시기보다는 이 지원 동기에서는 두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개인금융보다는 정책금융이나 기관금융, 기업금융을 하고 싶다는 쪽으로 어필해보세요. 즉, 지원 동기 자체가 산업은행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길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책금융을 하고 싶은지, 왜 산업과 관련된 이 금융을 하고 싶은지, 왜 이 기업금융을 하고 싶은지, 즉 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산업은행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개인금융보다는 이제 어떤 기업금융이나 정책금융 쪽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산업은행이 개인금융도 제공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적금을 들러 간다, 계좌를 만들러 한다 할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을 찾아가지 산업은행부터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산업은행은 개인금융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산업은행 또한 개인금융보다는 사실 정책금융, 기업금융, 기관금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개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 정책금융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도 산업은행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책금융에 대한 관심도, 기업금융,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금융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태도적인 역량을 좀 강조를 해주세요.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도 그렇고 산업은행 인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인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형 인턴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을 그리고 해당 회사를 진짜 말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네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아마 이런 일에 관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기관에 와서 체험형 인턴을 하면서 너가 정말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아니면 정말 실제로 현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래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체험형 인턴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인턴으로 들어간다 해서 몇 개월 안에 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창출하실 것도 아니고요. 당장 현업에 투입이 되실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내가 막 이거에 기여하겠습니다, 저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나는 이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산업은행에서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로 목표를 기술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규직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태도적인 역량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잠재력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완성형 인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들 보고 어떤 인턴으로 들어가서 당장 어떤 성과를 내라, 실무를 해라, 현업에 투입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내가 이뤄보고 싶은 것, 궁금한 것, 아니면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 보일 겁니다. 제가 두 번째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로열티보다는 어떤 정책금융이나 기업금융, 그리고 어떤 산업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좀 어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산업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은데, 제가 하나 기사를 읽다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아서 좀 저희가 발췌를 해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산업은행도 개인금융 업무를 일부 취급하긴 하지만, 즉 여러분들도 산업은행 계좌를 만드실 수 있어요. 개인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급은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은 적금이나 계좌를 만들러 갈 때 산업은행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을 찾으러 가듯이 역시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이 개인금융은 일부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뭐가 메인이냐라면 기업대출, 뭐 투자, 보증, 파이낸싱, 여러분 요새 PF대출, PF대출에서 뉴스기사에서 많이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파이낸싱, 뭐 금융주사, 구조화 금융, 인수금융, 이렇게 트레이딩 같이 우리 산업이나 정책과 관련된 좀 대규모의 금융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과거에 현대상선이 지금 HMM이 되었죠. 사실 HMM에 대한 기업 이력이나 내용들을 보다 보면 현대상선 때 한번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를 지원한 것이 바로 산업은행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요. 여러분 또 요새 토레스라는 자동차 아시나요? 자동차 관심 많이 가시는 분들은 요 토레스 자동차 아실 텐데, 요게 사실은 과거에 쌍용 자동차의 자동차입니다. 쌍용 자동차 또한 경영 위기를 겪었고 그에 따라 기업이 정말 위험한 순간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산업은행이 열심히 활약을 해서 쌍용 자동차가 토레스라는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었고, 이 자동차가 잘 팔리게 됨에 따라서 쌍용 자동차가 조금은 부활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G 모빌리티라는 회사로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위기에 닥친 기업들을 구해내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또 단순히 기업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산업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대규모 공장이나 항만, 뭐 고속도로, 산업단지 같이 대규모 정책금융이 필요한 곳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산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예를 들면 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초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많이 써들었던 온랜딩 금융도 영위하고 있고요. 이처럼 보면요,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사업들 총칭해서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국가가 원하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는 은행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그때 우리나라 경제에, 시대에 필요한 금융, 위기의 상황이면 위기를 구해내는 역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에 감당이 먼저 나설 수 있는 은행, 예, 이런 것처럼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아니면 국가가 원하는, 산업이 원하는 그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은행이 바로 말 그대로 산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의 인턴이 되기 위해서는
네, 기업금융, 산업금융, 정책금융에 관심을 가지는 인턴이 입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항목풀이는 바로 지원 동기 및 청년 인턴 근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해달라는 문항입니다. 네, 지원 동기 문항인데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뭐 포부라고 볼 순 없지만 어떤 목표를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포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의 차이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포부나 목표나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으로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보면 좋을지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이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기보다는 내가 기업금융, 정책금융, 산업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술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턴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창한 목표를 기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일정한 한정된 기간 동안 인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거창한 목표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럴만한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권한이나 업무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으로서 산업은행에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인턴으로서 산업은행에서 좀 배워보고 싶은 것, 아니면 인턴이지만 내가 작게나마 이곳에 기여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 이런 정도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정하는 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지원 동기를 한 대략 한 50% 부위 정도 좋고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적은 비중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제가 가져온 예시로는요. 자, 첫 번째 본인의 경험이 강조되는 겁니다. 뭐 산업은행이 이걸 잘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산업은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산업은행에서 인턴을 하고 싶게 된 그 목표를 갖게 된 먼저 경험이 제시되는 거죠. 자, 여기 경험을 보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나요? 자, 경제 과목을 수강하면서 경제 이론을 막 배워서 재밌는데 근데 이런 경제 이론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외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외 사례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으로 잘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시장 실패라고 말하죠.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규모와 인프라 차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서도 차이가 나더라. 이게 시장 실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좀 갖게 됐는데 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업은행이 최적이다라는 접근으로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신용보증기금에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은행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산업금융,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산업은행이 가장 또 부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했다. 왜? 산업은행이 국가산업을 위해서 뭐 HMM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이런 사업들의 전략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라운드를 통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는 초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큰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곳곳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아주 부합하는 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한 지원 동기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읽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설득이 되지 않나요? 본인의 어떤 경험 속에서 지원 동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라고 싶은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뭐 산업은행이 뭘 잘해서 지원했다라는 것도 좋지만 내 경험 속에서 이 기관과 이 기업과 매칭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뭘 작성해야 되나요? 이제 인턴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면 되죠. 근데 딱 목표만 기술하고 끝낼 수 있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좀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인턴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다 기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 조금 추상적인 목표긴 하지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뭔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뭔지 그 뒤에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에서 좀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뭐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더라. 여러분들 여기 위에 링크를 좀 첨부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옛날에 항목풀이를 진행했던 영상인데 여기에 보시면 산업은행의 인턴이 하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은행의 인턴이 하는 일들 중에 뭐 기업 분석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분석도 같이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금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으로 나는 가서 산업의 특성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 이유가 좀 구체적인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조업과 IT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다르듯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단순히 높고 낮으면 수치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IT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서버나 이런 거 말고는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앱을 만들던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들던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사실 가능한 게 앱 개발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IT 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서버나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가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조업은요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자재를 어떤 가공하거나 제조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필요하고요. 그 공장과 관련해서 어떤 뭐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시설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력들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제조업은요 그냥 일반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훨씬 인프라적인 면에서 드는 비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고 해서 그게 정말 이 산업이 잘 안 나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이런 서비스업이나 IT 기업과 같은 산업들은 분명 영업이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 거죠. 아,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무조건 영업이익률로만 판단할 수 없다. 각 산업별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다르듯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유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아, 내가 이러한 이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싶고 이러한 이유로 이런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행 후에 산업은행 인턴으로서 선배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산업과 기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대략 한 700자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시기에도 어떤 지원 동기부터 입행 후 목표까지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따라 작성해보시면 아마 편안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원 동기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소서를 몇 번 작성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우시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457딥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저희 자세한 항목풀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예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관점, 마음에 드는 예시 고르셔서 그거에 비슷한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네, 서럽게 하신 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딥딩 여러분들 안녕.